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포토샵 작업, 위드는 176mm, 하이트는 236mm, 레솔루션을 100, 컬러 모드를 CMY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페이스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픽셀스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붙여넣습니다. 엔터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확정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Lock All 아이콘을 클릭하여 레이어를 잠궈주고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포토샵 작업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위쪽 배경으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전경색을 C60, M30, Y0, K0으로 설정하고 배경색은 다음과 같이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Transparent로 설정합니다. 디자인 온고를 참고하여 상단 부분을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그라디언트 배경을 만듭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제공된 소스 단층문양.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선택 툴로 이미지를 포토샵 작업창에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불러온 이미지는 닫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를 이미지의 크기에 맞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다음같이 상단쪽에 위치한 후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단층 문양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레이션 메뉴를 선택하여 세츄레이션을 100, 라이트니스 역시 100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흑백 이미지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단층 문양에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한 후 다음과 같이 전경색이 검은색, 배경색이 흰색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위쪽 부분을 클릭한 후 아래쪽으로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여 뒤쪽 배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합니다. 단층 문양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하늘색 배경이 있는 부분만 단층 문양이 보이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든 후 이름을 아래쪽 배경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역시 그리드 레이어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고 툴박스에서 전경색을 C20, M40, Y30, K0, 배경색은 역시 흰색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에서 Foreground to Transparent로 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디자인 온고를 참고하여 이번에는 하단 부분을 선택하고
위쪽으로 들어가요. 다음과 같이 아래쪽 배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빗퍼짐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리드 레이어를 끄고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일립스 툴을 선택을 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다음과 같이 쉐입 레이어스로 설정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치에 쉬프트를 누른 채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원을 하나 만들고 색상은 C0, M22, Y50, K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오페시티를 50으로 변경하여 뒤쪽 배경과 어울리도록 합니다. 이름을 빛폭과 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일립스 툴로 이번에는 방금 그린 원보다 조금 더 작게 원을 하나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0, M22, Y50, K0 같은 색상으로 설정을 한 후 이번엔 오페시티는 10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빛효과 2로 변경합니다. 화면을 확대하여 이번에는 일립스 툴로 원을 다음과 같이 그린 후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오페시티를 13%로 설정합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쪽에도 하나 원을 그리고 역시 색상은 흰색, 오페시티도 13%로 설정합니다. 각각 두 개의 레이어를 빛 효과 3, 4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원을 중심으로 해서 빛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삼각형 모양으로 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그린 후 색상은 흰색, 오페시티는 22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빗줄기 원으로 변경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빗줄기를 4개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빗줄기 4개를 각각 빗줄기 2, 빗줄기 5까지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체구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만들어진 입체구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크기를 적당히 설정한 후 살짝 회전을 주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장착시키고 레이어 이름을 입체구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연 후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하고 스타일은 이너 베벨, 테크닉은 스무스, 뎁스는 400, 사이즈는 5픽셀, 소프트는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입체감 효과를 줍니다.
다음으로 입체구의 무장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문양 01.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툴박스에서 폴리곤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바에서 사이드스는 3, 패스로 설정하고 이미지의 중앙 부분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으로 전환한 후 Select Transform Selection 메뉴를 선택하여 크기 조절점이 나타나면 위쪽을 살짝 아래로 드래그하여 납작한 삼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셀렉션 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포토샵 작업창에 드래그합니다. 원래 파일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문양 1로 변경한 후 컨트롤 J를 눌러 복사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안쪽으로 살짝 드래그하여 다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장 안쪽에 있는 삼각형에 정확히 크기를 맞춘 후 이름을 작은 문양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작은 문양원 레이어의 위치를 입체구 위쪽으로 바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버튼을 클릭하여 입체구의 삼각형이 있는 부분만 정확히 보이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문양원 레이어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스타일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시티는 90, 디스턴스는 6, 사이즈 역시 6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공 이미지 문양 2부터 문양 5까지 각각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공된 이미지를 모두 입체구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 관계상 이미 작업된 파일을 가지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체구 부분을 살짝 확대한 후 툴박스에서 라인 툴을 선택합니다. 상단 옵션바에서 Shape Layers로 설정한 후 배치된 문양의 끝점끼리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C0, M0, Y0, K70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Opacity는 10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은 방법으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모든 레이어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Ctrl 1을 눌러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준 후 레이어 이름을 이음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음줄부터 입체구까지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Shift를 누른 채 선택하면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레이어를 U 레이어 아이콘에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똑같이 하나 복사한 후에 Ctrl E를 눌러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줍니다. 이름을 입체구 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전체 보기로 전환한 후에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상단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J를 눌러 하나 복사한 후에 컨트롤 T를 눌러 다음과 같이 디자인 원고대로 크기와 위치를 변경하도록 합니다. 다시 컨트롤 J를 한 번 더 눌러 컨트롤 T로 크기와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각각 입체구 3과 입체구 4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문양 및 타이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구름 문양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 후에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패널에서 이름을 구름 문양으로 변경하고 오페시티는 50%로 낮추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이틀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입력하기 위해 타입 툴을 선택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비슷한 글꼴과 크기로 타이틀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한국어 조각과 문양전을 입력합니다. 크기를 적당히 설정한 후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드랍 섀도우를 적용합니다. 색상은 검은색, 오페시티는 95%, 디스턴스 6, 사이즈는 0으로 설정하여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라디언트 색상 바를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열고 왼쪽 컬러스탑의 색상을 C0, M75, Y50, K0으로 설정하고 오른쪽은 C5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색상 슬라이더의 가운데 부분을 클릭하여 컬러 스팟을 하나 더 추가한 후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한 후에 다시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설정을 끝내고 다시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사이즈는 1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색상은 검은색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로고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로고를 클릭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에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놨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장착시킨 후 레이어의 이름을 로고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용두 이미지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제공된 소스 용두.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폴리곤 라소 툴을 선택하여 용 이미지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선택이 끝나면 Ctrl J를 눌러 단같이 선택한 부분만 새 레이어로 만듭니다. 선택 툴을 이용하여 새로 만든 레이어를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기 합니다.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조절하여 디자인 용도대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도록 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용두 컬러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한 후 이름은 용두 흑백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디세츄레이션 메뉴로 한 번에 흑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장경색이 검은색, 배경색이 흰색인 것을 확인한 후 Gradient Tool을 선택하고 용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드래그하여 컬러와 흑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드 레이어를 켠 후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그리드 레이어를 잠깐 숨겨놓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Don't Flatten을 선택합니다. 파일 Save As 메뉴를 선택하여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포맷은 JPG로 설정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퀄리티는 1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포토샵 작업을 마무리합니다.